그리고 매주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복습하시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요. 에? 이거 수집하라고 드리는 거 아닌 거예요? 에? 어, 이거 수집하라고 뭐하러 이걸 매주 따로 줘요. 그죠? 자료 한 번에 주면 되지. 에? 확인을 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죠. 에? 그 내용 안에서 해설을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고요. 이게 내용을 정리하시려고 그러면 본인이 그 용어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완전하게 내꺼야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에? 혹시 집에 뭐 개인 뭐, 에? 뭐 가정교사가 따로 있나요? 바깥 양반이 들어가면 일로 와. 그래갖고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능이라는 거는 역할이라고 얘기했어요. 127페이지 중간 밑에 가면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 이게 성립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환이 있죠. 예, 교환 또는 거래가 성립하도록 해주는 게 그게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물고기하고 바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갑하고 을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수영은 잘해요. 근데 나무는 못 타요. 근데 이 사람은 수영은 못 타고요. 대신에 나무는 잘 타요. 근데 둘이 몰려다니면서 물고기 잡거나 바나나를 채취한다는 얘기는 비효율적인 생산이 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물고기 잡을 때 이 사람은 놀아야 되고 이 사람이 바나나 채취할 때 이 사람 밑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담 스미스는 학자가 제시한 게 그게 분업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잡고요? 물고기를. 이 사람은 나무를 잘 타니까 뭐를 채취하면은 바나나를 채취하면은 같은 시간에 생산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돼야 된다고요. 교환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물고기만 먹어야 되고요. 이 사람은 평생 바나나만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해야 된다. 교환. 근데 교환이 성립할 때 옛날에 화폐란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을 했을 거라고요. 그죠? 물고기 한 마리하고 바나나 세 송이 이런 식으로 교환을 했다가 화폐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얘를 매개로 교환이 성립되는 거예요. 가격을 매개로.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를? 정보를. 사람들이 한 끼 식사로는요, 바나나 세 송이를 먹는 것보다는 물고기 한 마리를 먹는 걸 더 선호해요. 그럼 시장에서는 뭐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영을 배워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시장에 공급을 해줘요. 그거를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는 걸 뭐라 그런다? 자원 배분. 그럴 때 시장에 공급되는 양과 소비되는 양이 같아질 때를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능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시장의 기능을 보면 1번이 자원 배분 기능이 있죠. 2번이 교환 기능이 있죠. 뒤로 넘어가면 정보 제공 기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성격을 알면 시장의 역할 그러면 몇 가지는 그냥 쭉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거기 보면 가격의 창조 기능이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뭐 얘기하냐면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애 있죠. 예, 이게 셀러스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 보면 이제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셀러스의 약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 있죠. 이건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인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찰제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생각하는 판매 가격이 있고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될 수는 있는데 이 점 왼편을 보게 되면 괴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각각 생각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매도자는 자기가 애초에 얘 분양받은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대출받았으면 이자도 냈고 그동안에 뭐도 냈냐면 세금도 내고 이랬어요. 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의 판매에 따른 이익도 생각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는 가격이 한 5억이에요. 팔려고 하는 가격이. 근데 매수자는 뭘 생각하겠어요? 기존에 내가 전세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저축한 거, 일부 부족한 거는 뭐를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이 주택을 구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한 3억이에요. 그럼 괴리가 있잖아요. 이걸 조율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중개업자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5억에 내놨잖아요. 그러면 일단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치하는 거예요. 이쪽에 냅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 소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 어차피 저시세로 내놔봐야 고객들 오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지나죠. 전화 와요. 너무 비싼가요? 뭐 조금 시세보다는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큰 뭐 인심 쓰는 거죠. 한 1,000만 원 낮춰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래갖고 또 냅두는 거예요. 계속 냅두다 보면 안 팔리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시세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왔잖아요. 얼마 갖고 물어보죠. 꼭 얼마 예상하냐고. 그러면 3억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중개업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동네를 잘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네가 앞으로 시세가 5억을 넘어서 6억까지도 갈 수 있는 동네가 이 동네라고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미에 얘기해요. 혹시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거나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3억보다는 시세가 어떻게 돼요? 더 줘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그 가격은 조금씩 올리고 이 사람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내려가지고 4억에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요게 요 시점에서의 2020년 1월 20일이 있죠. 이 시점에서 얘가 시세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예약과 유사한 부동산은 이거 기준으로 거래가 돼요. 그런데 이 시세가 앞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시장 경기에 따라 이거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특정한 시점을 거래된 가격은 새로운 가격이 하나 만들어졌다가 얘가 유지되다가 얘가 또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수정 또는 파괴됐다가 다시 또 새로운 가격이 또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시장 안에서 조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같은 동일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 시점에 따라 무수히 많은 가격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가격을 조정해서 저런 과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래도 자주 안 나와요. 네, 그 지문 정도로 활용하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 자, 옆에 이제 가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있죠. 네, 그거는 그래도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자, 시장의 특성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시장의 국지성, 국지화라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은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을 시켜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도시 안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국이 다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뭐 직장 관계, 아이들 교육 관계 또는 주변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공간 범위는 어떻게 돼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이라는 특정한 지역으로 주거 이동을 하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 시세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같이 또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는 마당에서는 9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기는 또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고도로 뭐가 돼 있다? 국지화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국지화 돼 있으면서도요. 그 국지화된 시장 안에서 여러 개의 하위 시장이 있죠. 서브 마켓이 존재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아까 여기가
뭐 종천동이라는 데 있고 아까 여기 또뭐 있다 그랬죠? 아, 여기 또 나성동이라고도 있죠. 아, 그다음 또뭐 있어요? 아까 뭐 아름동이요? 그러면 여기도 주택시장이 있고요. 여기도 무슨 시장? 여기도 주택시장이 있어요. 근데 주택시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단독주택시장이 있고요. 공동주택시장으로 또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도 이 안에 가면은 아파트 있고 연립이 있고 또뭐 있어요? 다세대. 여길 또 세분하면은 자가주택시장과 임대주택시장으로 또 나눠지죠. 근데 거기에 따른 시세나 거래 관행이나 임대료 수준이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린 거예요. 수요와 공급 관계도 다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시장은 이쪽에 아파트에 대한 매물 있죠? 매물은 없는데 전세 물건은 조금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시장은 전세 물건은 없는데 매물은 많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부분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틀려요. 그래서 특정한 유형의 부동산이 어느 지역은 초과 수요 상태에 있는데 어느 지역은 초과 공급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이게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시장별로 이런 특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전세 물건이 부족하죠? 그럼 얘가 일로 이동해 오면 되잖아요. 이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이런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시장을 국제화하는 거는 부증성 때문이다. 그럼 틀리겠죠?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곤란하대요. 그죠? 예,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의 장기성 때문에 그래요.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단기적으로요,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가격의 왜곡이라는 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너무 많아짐으로써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싸거나 비싸게 거래될 때 있죠. 그때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가치잖아요. 이게 가격일 때요. 가격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격이 가치 이상도 될수 있고 가치 이하도 될수 있겠죠. 예, 그걸 우리가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강남 같은 지역은요. 거기 뭐한 예전에 그 개포동 이쪽에 그 재건축 대상이 되는 뭐 13평짜리가 한 10억대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세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훨씬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원래 장기적으로는요, 가격은 가치의 회귀화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 장기적으로는 이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가치에 이렇게 회귀하는 성질이 나타나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그게 장기적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뭐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상에서는 이렇게만 얘기해요. 단기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위치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품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명이 오래가는 재화이기 때문에요. 미분양 재고가 쌓여 있을 때 걔를 조정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뭐를 조절하기 힘들다. 수급 조절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요. 거기 시장의 비조직성이라고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기시면 상품의 비표준화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거래의 비공개성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공통점은요. 얘가 들어가야 돼요. 비가 빠지면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일단 부동산 시장은요, 전국적인 유통 구조를 갖추고 있지를 못해요. 그죠? 일반 상품은요,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요.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가정에서 소비를 해요. 그 얘기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서로 틀리죠.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유통구조를 가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부동산은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런 별도의 유통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전국적인 시장 체계가 형성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런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자체가 표준화가 안 돼 있죠. 개별성 때문에. 그죠? 일시적인 상품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이 외부로 잘 공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거래 당사자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최근에 부동산 거래한 사실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정보가 왜곡돼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누구에게?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거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감정평가사들 있죠. 감정평가사들은 지역과 지역 간의 비교를 잘해주는 사람들이고요. 중개업자들은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거래 가격에 관한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까 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었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거래 사례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가격에 관한 정보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입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평가사들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비교해줘요. 근데 걔네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보는 지역이 있어요. 걔네들은 반드시 시세가 올라가요. 저평가된 지역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 수 있으면 그게 전문가죠. 벌써 한 5, 6년 이상 됐나요? 그, 서울에 가면 노원구 쪽에, 거기 그, 노원구가 보면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계동 쪽이 교육적인 환경이 괜찮아요. 거기가 강북의 파락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노원구 쪽에 아파트 시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평가사들의 평가가 뭐였냐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봤어요. 불과 그러고 난 다음에 2, 3년 안 돼서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쫙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누구도 좀 알아야 돼요. 중개업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권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투자할 때 그죠?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비싸요? 오 이거 역세권에 있잖아.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는 걸 알겠는데 그 왜 비싸냐고. 아니 그 역세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신뢰감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역세권이라도 다 수요가 많고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고객이 흐르는 동선은 다 있어요 없어요? 아,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전문가적인 식견을 닮아서.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로 역세권 아니야. 도로 옆이잖아.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합격한 다음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고 해놨죠?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물론 거래 절차도 좀 틀려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등기 이전까지 해야 되죠. 근데 그 이전에 물건을 찾는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어디에 어느 정도의 시세로 나와 있는지 있죠. 그 물건을 찾는 데 일단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찾으면 계약이 이제 그 다음에 절차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매매기간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얘기는 부동산은 틀림없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에요.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아, 그 다음에 소수의 매도자고 매수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었죠.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라는 것도요. 고가품이라는 거하고의 연관이 있는 거예요. 고가품이다 보니까는 순수하게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만 기준해 갖고는 거래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는 대출을 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거나 아니면은 시장 이자율이 비싸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법적인 제한이라고 해놨죠. 다른 상품에 비해서 부동산 상품은요. 법적인 제한이 많은 상품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보면요. 취득해서 보유해서 뭐 할 때 여기에 다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 단계에서도 보유 단계에서도 그다음에 양도하는 단계에서도 정부가 통제해야 하네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죠? 오죽했으면 새롭게 지금 나왔던 게 매매 허가제 뭐 이런 것 있죠.
예, 그건 나중에 위헌 소지가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게 막상 도입이 된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가능했을 거예요. 옛날에 왜 저기 앞에 머리숱 적은 양반 있죠? 그 양반이 대통령 하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파워가 좋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요. 일단 말뚝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가 수용할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물려받은 그 친구 되는 사람은 말뚝 박기 전에 물어본 거예요. 박아도 되냐고, 말뚝을. 그죠? 그러니까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예전에 비해서 물론 이게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의사 표출이 다양하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죠? 예,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거기 주택 시장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시장 논의를 마무리하고 정책론 아마 초입 정도까지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휴가 이번 공부할 때 끝으로 쉰다고 생각하고 그냥 푹 쉬세요. 그죠? 예, 괜히 한켠에 불안감을 갖고 아, 이거 책을 봐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한 3일 쉬면 우리 다시 또 신선함을 가득 채우고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판단해 보세요. 연휴 지나고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 달력을 보게 되면요, 빨간 날이 없다고요. 그냥 계속 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냐? 지금은 1차 위주로 하셔야 돼요. 복습도 1차 위주로. 2차는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과목 선생들은 대부분 민법을 열심히 하라고 그럴 거예요. 민법을.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연계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1차를 민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이 선생들 중에서 학개론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 수업을 들으면 나머지 다 법과목이에요. 법률 용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화요일만 법률 용어가 안 나타나요. 막 그래프가 등장을 하고, 그죠? 계산 논리가 등장을 하고, 이거는 학개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주일 수업을 들으면 반복 효과가 없어요. 나머지 다 법률 용어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민법에 주안점을 둬서 한 60%를 복습한다 그러면 개론도 30, 40%는 투자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얘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연휴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